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들도 재밌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그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즐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재밌는 것을 제공할 때는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도 어른처럼 재밌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미있으면 아이도 행복해하고 재미있으면 울지도 않고 잘 지내서 부모도 편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아무튼 아이도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이 제공되면 곤란한 겁니다. 부모가 주는 재미있는 것은 간혹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이 꽃길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아이의 인생도 다른 사람이 주는 재미있는 것으로만 채워져서는 곤란합니다. 따분한 일상생활 속에서 간혹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부모가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을 자주 주면 아이는 특별한 재미만 더 찾게 되고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평범한 일상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렬한 재밌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게임 같은 것을 한번 맞들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 보일 수 있어 점점 더 재밌는 것만 찾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분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핸드폰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재미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에게 재미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많은 시간과 비용과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정도라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난감도 너무 많이 사주거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열과 나이에 맞춰서 장난감과 놀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발달에 맞춰서 매번 새로운 것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장난감은 한두 개로 충분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놀이를 자꾸 해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이 되는 일상이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지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영상에서 느끼는 재미보다는 사람 만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만나는 재미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해주는 것이 좋을까? 그런 거 공부해서 내 아이에게 해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이웃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아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가 이웃과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일상을 즐기게 해주세요. 부모 위주의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 어울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찾게 냅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을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재미를 찾게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겁니다. 평범하고 따분한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를 찾고 만족하는 이 능력은 아이가 평생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알차게 살아나가는 데 정말 중요한 능력이란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아이를 친구와 놀게 해주세요. 친구와 노는 거 재밌죠? 부모가 그 무엇을 해줘도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